자, 이제 스레드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요. 스레드는 그냥 이제, 아, 나 이거 스레드야 하고 이제 말로만 한다고 스레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그 여기 지금 만든 삐삐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 같은 패키지에다 만들어주세요. 그 패키지가 디폴트면 그냥 디폴트에다 만들어주시고요. 아무 데나 하셔도 되는데, 뭐 같은데, 웬만하면 같은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스 쓰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스레드를 만드는데, 여기다 그냥 스레드, 스레드 뭐01 이렇게 만들게요. 스레드 01이라는 네임으로 만들겠습니다. 얘는 스레드하고 좀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되었나요? 그리고 이제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면 네, 눌렀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었다고 스레드냐? 그게 아닙니다. 얘는 스레드가 아니에요. 현재 스레드로 돌릴 수 있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얘를 이제 스레드로 만들기 위해서 스레드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스레드를 상속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스레드를 상속받아야 한다.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레드에 상속받는 거. 스레드가 클래스거든요. 스레드가 클래스니까 얘가 슬레드 클래스입니다. 스레드 클래스를 받으려면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스턴스죠. 인스턴스라는 걸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다 스레드 이렇게 씁니다. 스레드를 이렇게 상속받게 만든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네, 상속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스레드가 되는 거죠. 난 스레드를 만들었어. 얘 아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스레드 바로 밑에 스레드 01이 있어.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예. 그러면 얘가 이제 스레드가 되는 거예요. 스레드로 만들었어요. 스레드 만들면 반드시 만들어야 될 메소드가 있습니다. 실행을 위해서 반드시 스레드 실행을 위해서 만들려는 메소드가 있는데 스레드 실행을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메소드가 run 메소드입니다. run 메소드는 override 하셔야 돼요. 골뱅이 override 이렇게 해서 override 하셔서 메소드를 만드는데 override 했으니까 뭐랑 똑같이 스레드의 run 메소드와 동일하게 그래서 run 메소드를 찾아가세요. 있죠? 클릭하시고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public run이라고 이렇게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복사. 형태 똑같이. 만들어야 오버라이드인 거죠. 아시겠죠? 재정의인 거예요. 붙여넣기 하시고요. 중간 알고, 중간 알고. 이렇게 써주시면 오버라이드 빨간색으로 하는 게 없어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스레드로 실행할 내용을 만듭니다. 스레드로 실행할 내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폼은 돌리겠습니다. 폼은 돌려가지고요. 여기다가 그 int, integer고요. int 쓰시고요. 그 시작은 1부터 1 세미콜론. 1부터 하겠습니다. 1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10까지만 출력을 하겠습니다. i가 적거나 같다. 10. 10까지 출력을 하시고요. i는 1씩 증가하면 되겠죠. 플러스 플러스에서 1씩 증가시킵니다. 중괄 알고, 중괄 닫고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붙여서 해야 되죠.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 시작하면은 이제 재우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재우고 1초 동안 재운 다음에 처리를 하는데 1초 동안 재우고 그 다음에 i를 출력하는 이런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1초 동안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우는 방법 방금 전에 배웠죠? 스레드.슬립 해가지고 재웁니다. 슬립 해가지고 밀린 타임으로 재우시는데 1초니까 100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000 쓰시고요.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이제 트라이 캐치를 써야 한다. 서라운드 트라이 캐치 써가지고 쓰시고요. 일단은 이제 재웁니다. 1초 동안. 1초 동안 이 스레드를 재우고, 그 다음에 진행시킨다. 자, 이제 1초 동안 재웠어요. 아시겠죠? 1초 동안 재우면서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소를 이용해서 이제 뭐 클래스 이름 써볼까요? getName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 만들면 getName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사다비 찍고 대시 두개 한번 써볼까요? 대시 두개 쓰시고요. i를 한번 찍어볼까요? 플러스 이제 i 이렇게 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getName이니까 뭐 스레드 01에서 그래도 01에서 출력하는 i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이제 쓰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공에 출력하는 I입니다 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번 딱 출력하고 이제 됩니다. 런 해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스레드를 이제 한 가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를 위한 프로그램을 한개다 만드는데, 스레드를 상속받으면,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이제 쓰시면, 이거 스레드 메소드를 수행할 때, 이런 런 메소드를 사용하시고요. 런 메소드를 쓰는데, 이제 스레드를 실제적으로 실행할 때는, 이제 런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실행할 때는, 무슨 메소드를 쓰시냐면, 이제 보시면 슬립 있죠? 스타트라는 메소드를 써요. 스타트. 여기 보면 cause 뭐이 this thread 이 스레드의 begin execution이에요. 실행하기 위한 메소드. 그러니까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tart 메소드를 쓰시고 start stop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start stop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그 이런 스레드를 실행하거나 또는 멈출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습니까? 런 메소드를 만들었다고요. 런을 호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호출하지 않고 스레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할 때 이게 런 메소드가 반드시 만들어야 될 메소드가 런 메소드인데요. 이거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자, 런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스레드의 이제 스타트 메소드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사용해서 실행하면 이제 런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한개더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름은 스레드라고 치는데 실제적으로 스레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레드에다가 그 패키지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같은 패키지에다 뉴에이스에요. 뉴에이스고 이번에도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를 만드시고요. 이번에는 스레드 02라고 쓸게요. 이름은 스레드인데 실제적으로 스레드는 아니에요. 스레드 02라고 쓰시고요. 엔터 치세요. 엔터 치셔서 자,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은 스레드를 생성을 할때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여기 스레드 생성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스레드인데요. 스레드. 이거 스레드의 생성자를 한번 보시면 스레드의 설명이 많이 나오죠. 컨스트럭터입니다. 네스티드 클래스도 아니고 여기 컨스트럭터에 보시면 필드 지나서 컨스트럭터 보시면 여기 런업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런업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요?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런업을 집어넣으면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런업을 집어넣으면서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스레드에 이름을 붙여서 스레드의 이름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레드 이름을 붙여 원래 스레드인데 위에서 스레드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그 스레드 돌아가는 것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네요. 스레드 그룹도 한개 만들어서 쓸수 있네요. 그리고 런업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사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어쨌든 그 스레드니까 스레드를 자체를 그냥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든 거는 지금 방금 전에 스레드 01은 요거를 그냥 new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그냥 new에서 쓰시면 된다. 아시겠죠? ne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서 보면 ne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걸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레드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생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런어블이기 때문에 런어블을 만들면 돼요. 런어블을 어떻게 만들죠? 런어블 실행 가능한 런어블 클래스 만드는 방법. 또한개 쓸게요. 예. 여기 런어블을 만드는 방법. 자, 지금 런어블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런어블을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런어블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런어블을 예. 수연아, 런어블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예, n이 더한개더 들어가야 돼요. 예, 제가 선 받는 방법은 런어블을 상속받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런어블을 상속받는다요. 받는다. 런어블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도큐멘트 보시면요. 여기 도큐멘트 보세요. 도큐멘트 보시면요. 런어블이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링크 걸려 있거든요. 클릭하시면 이제 이쪽 러너블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 인터페이스네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돼요. 아시겠죠?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러너블을 상속받아서 쓰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두 번째 방법은 이제 너나부를 상속받게 해서 얘를 이제 그 생성을 할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그 인터페이스 상속받을 때 쓰는 키워드 무엇일까요? 예. 두 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두 개밖에 없어요. 익스텐스하고 인플루언스. 뭘로 상속받아요? 예, 인플루언스. 인플루언스. 이클립스가 많이 도와주죠. 기억이 안날 때는 그냥 무조건 컨트롤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봐라.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러너블이라는 게 보이세요. 웬만하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봐. 오탈자도 막을 수 있고요. 빨리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엔터 치시면 인포트 안 됩니다. 근데 러너블이라고 썼어요. 러너블 썼는데 썼더니 클래스가 빨간 줄이 나네요. 마우스가 되세요. Add unimplemented method. 아, 이게 인터페이스니까 그 인터페이스 안에 그 선언되어 있는 것. 앱스트랙트 추상 메소드로 선언되어 있는 것은 다 구현을 해야 되는구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런 메소드가 나오는 거죠. 런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를 누가 실행을 하여? 스레드를 생성하고 스타트라고 하시면 얘가 이제 시작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 스레드를 생성할 때요. 여기 스레드 생성자에 보시면 스레드 생성자에 이걸 넣어서 러너블을 러너블을 넣어서 스레드로 만들 수 있어요. 스레드 객체로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러너블을 상속받게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러너블을 그냥 러너블 대신에 스레드를 이렇게 상속받게 만들지 왜 러너블을 상속받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그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이런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게 되냐면 이제 이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어요. 이미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이미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다면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고 있다면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클래스를 상속받지 못한다가 자바의 개념이에요. 못한다. 이거를 이제 클래스의 다중 상속 금지입니다. 클래스의 다중 상속이라고 이해하고요. 여러 개의 클래스를 상속받지 못한다. 다중 상속 금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클래스는 여러 개를 상속받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상속받지 못하도록 자바가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단고리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클래스를 상속받았을 때 수단고리가 생겨버리면 얘가 이제 프로그램이 아작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바에서 클래스를 상속받는 거는 절대로 이것에 해당되는 이 객체를 다 만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를 상속받을 당시에는 요거는 반드시 두 개를 상속받으면 안 되고 두개 이상을 상속받으면 안 되고 딱한 개만 상속받도록 돼 있거든요. 익스텐스 클래스 하나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제 다 클래스의 다중 상속 금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금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단 일단 스레드 클래스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이제 못하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러너블로 만드는 거죠. 그 스레드로 돌리고 싶은 클래스를 러너블로 만드는 거예요. 러너블로 만들고 얘를 스레드를 생성하면서 넣어준다요. 하면서 넣어준다. 파라메터로 넣어준다. 파라메터로 넣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러너블로 만들고 스레드를 생성하면서 넣어주면 걔가 스레드가 된다. 이해되시겠죠? 스레드로 만들어서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런 메소드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 러너블의 인터페이스 안에 이제 런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추상 메소드로 돼 있어요. 반드시 구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오버라이드 시켰는데 얘는 이제 러너블의 추상 메소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러너블의 추상 메소드입니다. 추상 메서드이므로 반드시 구현하셔야 합니다. 구형이 아니라
구현하셔야 합니다. 죽는 것도 아니고 얘는 이제 누가 하시나요? 그 스타트 스레드를 만드는 다음에 스레드로 생성을 하시고 생성한 객체의 스타트 메소드 스타트 아 A하고 R하고 빠졌네요. 스타트 메소드 이런 스타트 메소드로 실행합니다. 하게 된다. 실행하게 된다. 스타트라고 쓰면 런을 호출해서 시작을 해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시작을 해서 쓰도록 되어져 있으십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 런이라는 메소드에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는 이제 그 1부터 10까지 를 짜가지고 썼어요. 10까지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 200, 300, 400 이렇게 찍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아시겠죠? 만들어 처리해서 이제 눈에 확 띄죠. 그러면 서로 다르게 뭔가 이제 딱 띄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폼을 사용하는데 그 이 2000까지 한번 찍어 보라고 시킬까요? 그래서 int 뭐 i는 1000부터 시작하면 되죠. 1000 2000, 3000, 100, 100부터 했죠. 100, 200, 300 해서 2000까지 이렇게 쓰시고요. 1000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i가 적거나 같다. 2000까지 쓰기로 했어요. 2000, 이런. 같다. 2000까지 찍으라고 시키고요. 자,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200이 돼야 되니까 i에다가 플러스 이꼴을 100씩 더하면 되죠. 100씩 더해서 사용을 한다. 중화하고 중화하고. 되셨나요? 저희가 100으로 주면 되고요. 100. 200, 300, 400. 되게 쉽죠? 예, 근데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짜본 사람은 쉬운 거고요. 이걸 안 짜보신 분들은 저거 어떻게 하지? 제가 말로만 하면 100, 200, 300, 400부터 2000까지 찍는다. 아시겠죠? 어떻게? 이게 생각이, 저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내서 찍으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지금 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100, 200, 300, 400부터 해서 2000까지 찍는 프로그램 20개의 데이터를 찍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100씩 증가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시기 전에 이제 슬립을 좀 시켜서 재웁니다. 슬립을 좀 시키고 슬립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슬립을 시키는데 그 슬립이라는 메소드가 thread 안 했으니까 thread 점 쓰시고 이런 thread 2가 되어버렸네요. thread 쓰시고 점 쓰시면 slip 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1초 동안 얘도 1초 동안 재우겠습니다. 1초 이렇게 해서 재우시고요. 마우스가 되시면 얘도 이제 그 서라운드 하셔야 되고요. 그 exception은 이제 interrupt exception입니다. 근데 요거 interrupt exception 말고 exception을 해도 자동 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잡힙니다. 아시겠죠? 교재는 그냥 exception으로 쓰신 거죠. 이해되시겠죠? 상관이 없어요. 익셉션으로 쓰든 여기 원래의 그 여기에서 이 슬립을 시켰을 때 나오는 익셉션은 인터럽트 익셉션입니다. 마우스가 되시면 이제 더 적은 걸로는 자동 캐스팅이 돼서 안 잡혀요. 드로우즈에서 얘가 인터럽트 익셉션을 보내고 있거든요. 드로우즈 시키니까 잡는 것은 캐치할 때 잡는 것은 인터럽티드 익셉션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인터랩티드 인세션 위에 있는 그냥 인세션으로 잡으셔도 된다. 자동 캐스팅 되면 잡힌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자동 캐스팅에 대한 얘기도 이제 그 많이 하고 있죠. 캐스팅, 자동 캐스팅. 캐스팅도 아시죠? 가로열고 해서 이제 저희가 강제 캐스팅을 의미하고 서로 관련이 있어야 돼요. 서로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서로 기본형 변수인 경우에는 숫자이거나 문자이거나 서로 같아야 된다. 아시겠죠? 같지 않으면 관련이 있어야 한다. 관련이 있지 않으면 캐스팅이 안 되고요. 그 3조형 변수인 경우는 상속관계에 있어야 돼요. 상속관계에 있어야 캐스팅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아니면 캐스팅을 하지 못해요. 여기다 찍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찍죠? 마찬가지로 시소를 이용해서 맨 앞에다가 get 쓰시고 네. get 쓰시면 여기 이제 타겟 뭐 등등등 하고 많이 나오네요. 근데 메소드는 get 클래스가 나오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썼던 거는 get name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그냥 썼어요. 가려갖고 쓰시고요. get name. get name. 실수를 썼는데 여기서 get name이 오류가 났네요. 런어블에서는 get name을 뭐 사용을 못하네요. 여기 런어블 상속받았을 때 이제 get name 인터페이스 상속받아서 썼더니 여기는
그 겟네임이라고 썼더니 문제 없었는데 여기는 겟네임이라고 썼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 겟네임이라는 것을 쓰기 전에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쪽에 보시면 겟네임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안 보이네. 아, 더 밑에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겟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으시면 이제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겟네임 보이시나요? 쓸 수 있는데 이쪽에도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봐 이렇게 겟네임 해가지고 컨트롤 이렇게 겟네임 했더니 여기 요거 말고 다 지운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렀더니 겟네임이라는 게 안 보여요. 프린트 에리는 맞고 그러니까 저희가 겟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렀더니 겟네임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겟 클래스라고 보이네요. 클래스로 받아내죠. 오브젝트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겟 클래스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그 안에 컨트롤 점 다음에 점 쓰시고 이제 겟이라고 또 써보시면 여기에 겟네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뭘 상속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로 쓰시고요. 겟네임 써주시고요. 플러스 이름을 보통 이제 클래스 이름을 쓰기 위해서 저렇게 만든 거고요. 그럼 대시 두 개 쓰시고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i를 이렇게 붙여서 찍습니다. 그러면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이 1초 동안에 재웠습니다. 재운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준비물을 두 개는 했어요. 한 개는 그냥 트레이드로 생성할 수 있고, 얘는 그냥 이렇게 상속받아서 쓰시는데, 요거는 이제 생성하실 때, 이제 new 쓰시고, 이제 그냥 thread 01 가로 열고 닫고, 생성자를 이용해서 하시면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한다. 이렇게 생성.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생성을 하냐? 이걸 생성할 때는 파라미터로 넣어준다. 이거 넣어주는 거 어떻게 하지? new 하시면서 thread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생성을 하시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지금 new 생성한 thread. 객체를 넣어줘야 되니까 thread01을 생성을 하셔야 돼요. 클래스니까 생성을 하십니다. 생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넣어주시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예, 러너블로 만들고 러너블을 객체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new 한 다음에 thread01을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거를 넣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메인을 만들어야 돼요. 두 개가 실제적으로 스레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메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스레드 이그잼플이라고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 이제 스레드 이그잼플을 여기다가 스레드 이그잼플 써가지고 엔터 치시고요. 스레드 이그잼플이니까 여기서 이제 만들어놓은 스레드 01과 스레드 02를 테스팅 하시는 거죠. 메인이 있어야 되겠죠? 메인이 있어야 처음부터 시작되니까 메인 만들어 주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스레드 멀티 스레드 테스트를 할 거예요. 테스트를 해볼 거다. 아시겠죠? 해볼 거라서 쓰시고요. 스레드라는 걸로 저희가 이제 스레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스레드가 나오죠. 스레드라는 걸로 뭐 TH01 이렇게 쓰겠습니다. 변수니까 01 이렇게 쓰시고 new 스레드를 이렇게 스레드 01 스레드 01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01 해당되는 것은 그냥 new 하시면 된다. 오래 걸리니까 남았었는데 그냥 했네요. 스레드 01 01은 생성자에 의해서 기본 생성자에 의해서 생성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해되시겠죠? 생성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스레드로 한 개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스레드를 상속받는 거죠. 저희가 스레드 이런 대문자가 잘 안 쳐지네. 예. 스레드를 상속받은 클래스는 그냥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생성해서 사용한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러너블을 상속받은 건데 저희가 이제 러너블을 상속받은 것은 이제 스레드로 만들긴 만들어요. 한번 코딩 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스레드 만들고요. TH02 스레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얘는 이제 new 쓰시고 스레드를 이렇게 원래의 스레드를 상속 이렇게 생성을 해요. 원래의 스레드. 근데 여기 runable target이라고 되어 있죠. 타겟, runable target.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이제 여기다가 new 여기 스레드 만든 이 객체를 집어넣을 수도 있네요. 얘가 runable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new 하시고 생성을 합니다. new 하시고요. 이제 스레드 02 스레드 02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은 이제 생성을 해서 객체로 생성해서 스레드를 생성할 때 파라메터로 넣어준다. 지금 요게 이제 파라메터로 넣어서 사용하고 있죠. 얘가 이제 스레드 드롭을 상속받은 놈이에요. 아시겠죠? 상속받아서 사용하신 놈이고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 스레드 시작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h01.start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시키시면 되고요. th02도 이제 점 다음에 스타트를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두 개를 실행을 했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실행하시고 실행을 해봅니다. 요거를 실행해 보시면 이쪽에 이제 처리되는 거 잘 보시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걸 보시면 이 스레드 0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레드 2번도 나오고 스레드 0번도 나오고 이제 스레드 01 해서 스레드에 해당되는 게 지금 처리되는 걸 보이시죠? 스레드 겟네임이라고 썼더니 그냥 스레드라고 쓰네요. 그 다음에 스레드 02는 스레드 02라고 나오네요. 그 나와서 이제 처리가 되고 스레드가 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스레드 나머지 쫙 처리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120 이렇게 써서 사용되고요. 번갈아 가면서 자기 차례가 되면 조금 이게 예차례가 돼서 실행을 하다가 예차례가 전부 다 끝났는데 이 두 번 실행된 거는 그 시간이 얘한테 할당된 스레드 02한테 할당된 그 할당돼서 나온 거 얘는 스레드 02에서 할당된 시간만큼은 자기가 다 쓰고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다 쓰고 할당된 시간만큼은 그래 두 개가 찍힐 수도 있고 한 개가 찍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개가 찍혔는데 자 출력하자 처리된 게 요 두 개가 처리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두 개가 연속해서 나오고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그냥 혼자 다 실행을 이게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얘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죠. 자기도 자기 할당된 시간만큼은 다 채우고 나온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다 채우고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번갈아 가면서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멀티스레드라고 해요. 동시에 처리가 된다. 아시겠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되셨나요? 이게 쓰시고요. 얘네들이 이제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이제 그냥 이렇게 슬립을 안 시키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슬립을 안 시키고 뭐 0.001초 그래서 여기 1000으로 안 채우고 10으로 좀 이렇게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10으로 해서 실행을 해보면 할당된 시간이 이제 슬립하는 게 짧아졌죠. 그래서 슬립하는 게 짧아져서 이제 번갈아면서 막 이렇게 그래도 번갈아면서 실행은 됐네요. 번갈아 실행을 해서 이제 쫙 처리가 된 걸 보고 있고요. 출력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쫙 처리가 됐습니다. 아예 슬립을 안 시켜볼까요? 슬립을 안 시키고 그냥 슬립해서 슬립 자체에 해당되는 것을 원래 상태로 두고요. 그 다음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요게 그 트라이 캐치 부분이 이렇게 이제 오류가 나니까 트라이 캐치를 주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테스팅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테스팅에서 이렇게 트라이 캐치하는 부분을 이제 전부 다 주석 처리해서 컨트롤을 그래서 이제 트라이 캐치를 이렇게 하고 예, 됐죠? 그냥 돌려보겠습니다. 눌러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네, 보시면 짧은 시간 내에 다 했기 때문에 그 스레드 0번이 자기가 할당된 시간만큼은 다 한다고 아시죠? 최선을 다해서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스레드 0번이 다 처리가 되고 스레드 2번이 처리돼서 번갈아가면서 실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시겠죠? 얘네들은 이제 처리하는데 너무 빠르게 처리가 됐다. 주어진 시간 내에 전부 다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트라이 캐치를 쓰시면 번갈아가면서 조금 더 시간 딜레이를 주는 거죠. 주어진 시간만큼 이제 딜레이를 줘서 이제 슬립까지 시켜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멀티스레드에서 이렇게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나온 게 보이시죠? 1초 동안 재웠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자바의 기본 개념은 멀티스레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외부로 가잖아요. 그 서버 쪽으로 가면 이런 멀티스레드를 잘 구현을 안 하게 돼요. 아시겠죠?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구현을 잘 안 합니다. 아시겠죠? 구현을 안 하시게 되고 지금은 구현 이게 그 1초 동안 재웠으니까 1000을 썼어요. 1000. 1초 동안 재웠으니까 1000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되셨나요? 근데 그 하루에 한번 동작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에 한 번. 네? 하루에 한 번. 이거 슬립 해가지고 쓰시는데 이거는 1초 단위죠. 1초마다 1초에 한 번이죠. 1초에 한 번 실행한다. 이렇게 쓴 거죠. 사용하신 건데. 그러면 하루에 한번 실행하는 이게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실행해야 한다. 이러면은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1000을 곱하는 거죠. 1000 쓰시고요. 8640만원. 네? 8640만. 네. 그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냥 곱하기로 하셔야 돼요. 곱하기. 그 얘가 1초고요. 그 60초가 1분이죠. 60초. 1분 했습니다. 그 60초가 1분인데 1시간은 60분이죠. 60분 곱하기 쓰시고요. 24시간. 이제 시간 거였어요. 24시간. 이러면 이제 하루 재우는 거죠. 이걸 연산식을 쓰셔도 돼요. 연산식. 여기 안에다가 연산식을 쓰면 요거 계산을 먼저 다 하겠죠?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넘겨 주는 거죠. 예. 열심히 계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아시겠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곱하기 7 하시면 되는 거죠. 곱하기 7 되셨나요? 이거 하루에 한 번씩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곱하기 7 되었나요? 그래서 스레드를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회원 중에서 접속을 너무 안 해. 접속을 너무 안 하시면 얘를 이제 그 이 일주일에 한 번씩 휴먼 계정으로 만들어요. 접속을 너무 안 하면 이제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휴먼 계정으로 만드는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DB에다가 원래 정상 처리를 정상 그 계정인데 걔를 휴먼으로 바꾸는 거예요. 상태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러면은 슬립을 시키는 거예요. 슬립 시키고 이렇게 이제 뭐를 돌려요? 스레드를 돌려놓으면 얘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일주일 후에 이런 건 일주일 이런 단위로 전부 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바구니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장바구니를 이렇게 이제 담아놓기만 하고 비우질 않네. 그러면 장바구니 DB가 데이터가 계속 쌓이겠죠. 쓸데없는 데이터가.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예, 계속 쌓이게 돼요. 그럼 이제 계속 쌓이면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오래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지난 장바구니의 상품은 전부 다 삭제를 해버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이 쇼핑몰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한 달인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이런 걸 처리하고 싶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좀 이제 하시는데 막 새벽쯤 해가지고 이제 하고 싶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돌린다. 요거 계산해서 집어넣으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삭제하는 이런 처리를 할 때 보통 이제 쓰기도 한다. 이해되시죠? 잡았단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걸 스케줄러 그래요. 일정을 잡아주고요. 일정에 맞게 이제 이런 걸 돌려서 지금 이제 뭐 몇 시가 되면 이런 거 돌리자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몇 시가 돌려서 체크하기가 귀찮으니까 이제 슬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24시간마다 한 번씩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에 해당되는 것을 스케줄러라 그래요. 스케줄러. 일정 시간이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스케줄러를 한 개 만들어서 돌리시면 되십니다.